좀 내가 모르겠어. 지금이 딱그 4월 말 이제 충고 딱그 봄이 오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중국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성주간 보내고 나니까 약간 그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거의 딱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충곤증인 건지 월요병인 건지 아니면 내가 늙은 건지 내가 늙은 거겠죠? 왠지 그냥 내가 좀 늙은 거 같고 자뭐 어쨌든 그좀 내가 원기가 좀 없어가지고 원기가 좀 없어서 일단은 그리고 뭐냐 달걀 지금 집에 달걀이 삶은 게 지금 알이 6개가 더 있는데 제가 일단 지금 3개를 더 갖고 왔거든요. 그알 남은 거좀 마무리 좀 해야 돼가지고 왜냐면 이게 삶은 게그 뭐냐 달걀 삶은 거 이제 상하기 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빨리 먹도록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활절 컨텐츠를 했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사신역사 컨텐츠를 했었는데 아직 이거 달걀 냄새 괜찮은 거지? 아니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구운 달걀이니까 괜찮겠죠? 왜냐면 이게 달걀이 상할 수가 있어서 달걀 보육해야지.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버리려고. 자, 일단은 달걀을 깔게요. 달걀 까고. 왜 이게 안 까지니? 어야. 자, 그럼 이제 한번 까서 달걀 까서 먹는데, 이게 그 구운 거 냄새겠지? 이게 약간 달걀이 하루 이틀 되고 막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빨리 먹으려고. 그리고 이거 마요네즈 유통기한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다른 마요네즈가 한 통이 더 있어가지고 이걸 좀 빨리 먹어줘야 되겠어. 자, 그래서 그냥 나도 한번 해보려고. 자, 마요네즈 먹던 대로 뿌리고. 그리고 케찹도 먹던 대로
뿌리고.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할까요? 달걀 뻐! 아니 근데 이거 그뻑 열풍 있잖아. 이거 뻑 이거 뻑 이거 이뻑 열풍이 갑자기 이게 원래 이그 뻑이 그 킹기훈님이 그 킹기훈님이 막그 먹방할 때 응? 먹을 때입 벌리면서 뻑벅 한다고 그 이게 그 유행어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훈님 갑자기 요즘 유튜브 구독자가 50만이 됐는데 사실 기훈님이 제가 이제 기훈님을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창현님하고 이낙장님의 그 푸파대회 때 지금은 이제 창현님이 그런 푸파대회는 안 열고 있지만 아예 이제 창현님은 이제 비글즈 해체? 그 비글즈 해체 이후에 이제 그냥 그 거리노래방 컨텐츠로 갔죠. 그 거리노래방 컨텐츠로 갔고, 그 구독자 100만이 돼서야. 그렇게 갔고, 거리노래방 갔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제가 그때 푸파대회 때 킹기훈님 봤을 때는 그때는 킹기훈님이 신입 BJ였어요. 킹기훈님 이제 기훈님이 신입 BJ였는데 근데 신입 BJ인데 1빈인데 그 대표 BJ 50인 드셨잖아 그때. 대단하게 성장세가 빠르셨잖아 그때부터 성장세가 엄청 빠른 기훈님이었는데 근데 사실 기훈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버그 이거 없었어. 그때는 얘가 버그 이거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뭐냐 그 푸파대회 때 사실 그뭐 매운 거나 많이 먹는 거 이거를 원래 기훈님이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래 먹방 전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많이 드시는 먹방 BJ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래 그분은 이제 그 야외 토크 쪽 컨텐츠 하는 분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부그 이제 퀸가요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부 컨텐츠가 있지만 예. 뭐 계속 그때만 해도 기훈님이 내가 그래 그 대표 BJ 50인 드셨으니까 뭐 저분 뭐 거의 뭐 올해 안에 뱁이는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상식 끝나고 바로 뱁이 되셨죠? 기훈님은? 어쨌든 그렇게 뱁이가 됐고 그리고 거 보니까 이낙장님도 그 다음에 합의가 됐다. 어쨌든 뭔가 이제 그 엮인 BJ들 중에서 메이저 BJ 된 분도 많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훈님이 먹방하면서 그 뻑할 줄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근데 그런 기회가 진짜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뻑이 근데 그뻑 하는 게 버벅 하는 게 약간 이게 좀 어쩌다가 이제 그런 유행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의성어 만든 건지 아니면 뭐그 뭐시냐 그냥 평막 예전에 먹던 습관에서 그 유행어를 변형을 한 건지 그건 알 길이 없는데 사실 원래 그 유행어를 만든다는 게그 뭔가 좀 연관이 있어야
써야 잘 되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부러워요. 그렇게 뭔가 하나 유행어를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웬 갑자기 축복?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슈기님의 앙 매불띠. 물론 그거는 앙 기모띠에서 약간 좀 응용이 된 거지만, 그앙 기모띠에서 응용이 된 거지만, 슈기님은 이제 배불띠, 그리고 이제 뭐냐 보겸님의 그 보이루. 슈기님도 엊그저께 구독자 200만 넘었더라. 하여간 그런 유행어 있는 분들이, 그 구독자 수가 그렇게 팍팍 느는 건 하여간 부러웠어. 그 기우님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있으시던데. 누가 보면 기우님이 형 같지만 제가 나이가 훨씬 많고요. 하여간 그랬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유행어를 만드는 것도 사실 능력이에요. 유행어를 만드는 것도 좀 능력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TV 지원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버 콘테스트, 그 시청자 콘테스트 했는데, 이거 나도 나가볼 거 그랬나? 어쨌든. 근데 저는 뭐 나가도 뭐 아는 사람이 뭐 있을라나? 어쨌든 그때 이제 기훈님이 푸파대회 할 때, 근데 그때 기훈님은 예능 담당이었어요. 그때 기훈님은 상금 탈라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았고, 그분은 예능 담당이었고, 그때 푸파대회 1등이 거루님이었거든요. 그때 1등이 거루님이었고, 하여간 뭐 그랬던 추억이 있죠. 왜냐면 그 원래 그 경기 광주에 그 경안읍에 그 매운 짬뽕집이거든요. 거기 중국집이 그 거기서 푸파대회를 하게 됐던 그 계기가 원래는 그거거든. 그 뭐냐 그 이낫짱님이 예전에 거기를 푸파를 도전을 했었어요. 푸파를 도전을 했었다가 이낫짱님이 거기를 푸파를 실패를 했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너무 매워서 실패를 하고, 그 먹방은 그냥 돈낸 거대로 실패하고, 이제 다른 거 식사를 더 하시면서 그때 이제 푸파대회를 기획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창현님하고 같이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했고, 그래서 BJD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난 BJ니까 갔죠. BJ니까 갔고, 그때 시청자도 한번좀 끌어모았죠. 사전방송 켜가지고. 그냥 그랬었고, 그리고 그때 저는 그것도 했잖아요. 그 제가 푸파대회 가기 전에 그 음식점 가서 저는 이제 사전 연습을 했었잖아. 사전 3단계로 제가 사전 연습하고 그때 4단계로 이제 실제 푸파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때까지만 해도 기훈님은 뭔가 그 신입 BJ 치고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 정도였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유행어까지 막 탄생시키면서 하여간 그렇게 성장을 하실 줄은. 예. 그쵸, 월요병이죠. 그래서 월요병이라서 제가 기를 좀 보강을 좀 시키려고.
아, 전 월요일에도 작업하는 게 있어요. 작업을 하긴 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생각 중이에요. 제가, 앞으로 월요일엔 뭔가 좀 일을 하지 말까? 그러니까, 작업을 하지 말고 월요일에 하루 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안 하는 사람들도 월요병은 있다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전 그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제 주로 나는 밖에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집 안에서 정신적인 작업을 해도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좀 쉬는 요일을 정해야 될까? 아니면 한 이틀 정도, 이틀이나 3일 정도 연투를 하면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쉴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야 될것 같아. 이틀이나 사흘 정도 연투를 하면요. 내가 뭐냐, 옛날에 선동열 감독처럼, 그렇게 막, 중무리 투수로 그렇게 완전히 그 무리하던 그런 정도의 체력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해볼까요? 다이제 복! 하여간 그래서 이게 유행어라는 게참 뭔가 생각이 단순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유행어를 못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약간 생각이 좀 단순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누구 유행어하고 비슷한 게 거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유행어는 없. 그래서 내가 딱히 뭐 유행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카테고리 컨텐츠 이름만 이제 좀 알려진 게 있죠. 사심역사. 그래서 사심역사는 한나님도 내 사심역사는 알잖아. 그냥 그 유행어와 관련해서 좀 고찰을 좀 해봤어요.